자, 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캡틴 유한준 선수입니다. 리듬을 좀 타시는데요. 자, 유한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KT의 승리인 거 알고 계신가요? 창단 KT 첫 6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함께해 준 우리의 캡틴 유한준 선수의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창단 첫 6연승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동생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동생 선수들도 잘해주지만 정말 유한준 선수 요즘 정말 이런 얘기를 해요. 팬 여러분들이 무한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한준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멋진 활약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냥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글쎄요. 수비를 많이 안 나가서 좀 체력이 비축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아,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유한준 선수 뭐 계속해서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요즘 우리 KT 위즈가 굉장히 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제 한 게임 한 게임 굉장히 다른 게임들도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캡틴으로서 앞으로 또 어떤 경기를 저희가 기대하면 될까요? 글쎄요, 늘 우리 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올 시즌은 정말 제가 거짓말이 아닌 진짜 우리 가을 야구 갈 수 있도록 우리 팬들에게 네,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캡틴을 믿고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오. 우리 유한준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선발 우승의 주인공 김민 선수 만나볼게요. 자, 먼저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비가 너무 잘해주고 방망이도 잘 쳐주셔서 부담 없이 던져서 좋은 결과 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민 선수 앞서서 유한준 선수도 같은 유신고등학교 출신이고 저희 이번에 KT 신인 1차 지명도 또 유신고 후배가 함께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또 그 황금 사자기 전국 고교 대회에서 유신고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엘리트 우리 김민 선수입니다. 학창 시절에 김민 선수가 이렇게 롤 모델로 우상으로 여겼던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었을까요? 네, 본인이 우리 팀 뭐 아니 팀 상관없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전 김재윤 선수님 좋아했습니다. 맨날 챙겨보고. 응원도 하고. 네. 김재윤 선수가 이거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네, 아,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아, 멋진 활약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다치지 않고 멋진 활약 펼치길 기대하면서 많은 팬 여러분들 응원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전해주십시오. 10연승, 20연승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형준이가 오는데 안 밀리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배에게 밀리지 않겠다. 네, 우리 김민 선수 오늘 함께 퀄리티 스타트 달성해서 함께해 준 우리 홈런존의 108블럭과 퀄리티 스타트존의 112블럭으로 우리 김민 선수가 함께 올라가서 셀카타임도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한준 선수도 인터뷰 마친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먼저 김민 선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08블럭, 112블럭 박수로 환영해주세요.